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카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아침 10시까지 밤을 새면서 기다렸어요. 왜냐? 여러분들께 또 패치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밤을 새면서 이제 10시가 돼가지고 일단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 먼저 지금 크게 일단은 뭐 세 가지. 첫 번째 시상이 나왔다는 거. 두 번째 클럽 시스템이 나왔다는 거. 세 번째 상점이 일단은 뭐 복구라고 해야 되나? 뭐 복구라기보다 그냥 일단 뭐 최신 카트 뭐 이런 거를 지우 카트 이런 식으로 파네요. 캐시랑 코인으로. 그리고 가격도 보니까 지금 뭐 다섯 개의 최신 카트는 22,500원이고요. 지우는 15,000원. 유는 12,500원. 그러니까 안 좋은 카트일수록 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네. 제일 클래식 카트도 뽑을 수가 있는데 2,5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상 가격은요, 여러분들 현재 이제 100개 기준으로 14,000캐시고 코인으로는 182코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시상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시상에서 지금 이온이랑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겸 돌려드릴게요. 뭐 베이모스 X, 플라잉 라이트론, 플라잉 베이모스, 이거 플라잉 베이모스, 그 다음 베이모스 고글 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온도 나옵니다. 그 다음 플레이랑 이렇게 나오고 미사일 골드랑 그 다음에 뭐 여기 실버칸도 지금 무제한이 많이 나오고요. 한 개짜리. 그리고 실버칸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오라도 나오고요. 돌리시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뜹니다. 그리고 뭐 실버칸에서 뭐 행동 같은 게 특히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고 무제한 아이템은 꼭 다 뽑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낚시에서 여러분들 낚시에서 이온이 뜬대요. 이온 맞죠? 이게 크리티컬하면 이 패치 돼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딱 10번만 해봅시다. 이거 이온이 뜬다는데 황금 이걸 내가지고. 그리고 맞다, 시상에서 여러분들 대부 팝니다. 교티는 못 봤고요. 교티 저 못 봤어요. 저는 대부는 팔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 뽑을 수 있고. 자, 보자. 이제 클럽 시스템. 클럽 시스템은 일단 저도 지금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클럽하우스에 보면 자, 요쪽이 레이싱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럽 은행이 있습니다. 클럽 은행이 있고요. 현재 클럽 예산이 20만 루찌라고 돼 있고 최고 후원자가 투페 종현증이라고. 아, 종현이랑 나식이랑 이거 후원한 거야? 뭐 지리네 이거. 뭐야 이게 은행이? 모임에 이거 뭐 할 수 있나 이걸로? 아무튼 클럽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설이래요. 그렇구요. 저희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이번에. 자, 클럽 본부는 뭐 CS 예산 인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크를 또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1단계에서 고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세요. 뭐로 할까요 일단? 형들 뭘로 할까? 해골로 해라고요? 아, 해골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예산 투자하면 아이템도 준다고요? 어! 아! 씨! 야! 나 모르고 그냥 모르고 적용했어. 미안해. 일단 이걸로 쓰자. 미안하다 얘들아. 일단 이걸로 쓰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은행에서 뭐 이거를 후원을 하면요, 1만 루치를 후원하면 뭐가 되죠 이게? 뭐 준다는데? 안 주는데? 자, 그렇구요. 라이더 센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운영진이 누구고 클럽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레벨 5가 되면 클럽 최대 인원이 150명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와, 개쩌네. 지리고. 자, 본부, 라이더 센터, 은행, 레이싱 센터. 그럼 레이싱 센터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건가? 맞나? 레이싱 센터에서 게임하면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이거 굉장히 깔끔해졌다. 접속 중이고 이런 식으로 다 뜨네요. 언제 접속을 안 했고 23일 전에 정키, 23일 전에 접속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다 뜹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가 접속을 아예 안 했나 이런 거 다 볼 수 있네. 와. 자, 일단 클럽하우스에서 레이싱 센터 한번. 이게 되나? 게임은 어디세요 님들? 아, 멀티에서 하는 거야? 아, 클럽 레이싱 여기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나에게 맞는 대기실 찾는 중. 아, 안 잡히나요? 되던 데라는데. 야, 일단 부패들. 같은 클럽만 입장 가능이라고. 비공 123 혹시 부패들 보고 있나?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4인 노래 해보자. 비공개 방으로 일단 시청자분들 들어와 보세요. 123. 이건 123 들어와 보세요. 일단 택튜브 들어왔고.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구독 점유. 뭐야 이거 택튜브. 자, 레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돌려지나요? 약간 돌리는 건 길드전이랑 약간 똑같은 것 같고요. 맞죠? 근데 혼자서 돌리면 안 되는 것 같아. 바로 잡히네. 아, 블루 레드 3선인가요 이게? 2선인가? 아, 진짜 대박이네. 일단 주작길이다. 밑에 그래도 깔끔해졌다. 하는 게 이제 밑에 길드명만 딱 뜨네. 원래 저랬나? 원래 약간 이거 뭐 양쪽에 테두리 있지 않았나? 아닌가? 원래 양쪽에 테두리 있지 않았어 있는데? 원래 이랬어? 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길드면은. 와, 가자이. 234. 자, 마지막에 일단 457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아, 쟤네 근데 왜 이렇게 욕하냐. 자, 이겼죠? 이런 식으로 총합 22-17. 예,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개꿀. 나이스. 택트부 좋아. 아예 그, 시청자분들 좋아. 아무튼 이렇게 클럽 레이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길드 좀 우지게 할 수 있겠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뭐 1연승 이런 식으로 뜨네요. 이게 오른쪽에 맞죠? 몇 연승 했는지까지도 이렇게 뜹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아무튼 스피드전에서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아이템존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템존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보자, 나의 CS 이게 CP라고 하죠? CP 이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랑 팬분들 보시라고 제가 최신 카트에서, 이거 제일 비싼 거 있죠? 예, 최신 카트에서 제가 대표로 뭐가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 야, 샀는데? 모르는 거였어? 아, 이런 거였어. 한 개만 살 걸. 아, 자, 여러분들 이거 한 개만 사십시오. 예, 아, 자, 이거 고르는 겁니다, 형님들. 예, 형님들 대표로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국리를, 몰리를,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사보자. 아, 궁금한 게 있어. 클래식 카트. 클래식 카트는 뭘 살 수 있을까? 뭘 고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 클래식. 아, C1 시리즈 다. 야, 뭔데? 로디 클래식이 뭐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네. 오, 헤르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합성해서 나오는 차야. 지금 보니까 합성해서 다 나온 차. 야, 세이버 프로 이런 거 고를 수 있으니까 이제 막자 못할 때 가능하겠다. 연습 같은 프로는 없어요, 근데?
운전자님 연습카드 프로 좀 넣어주세요. 아 연습카드 프로 씨 알포도 선택할 수 있고 막자보다 할 때 이거 고를 수 있으니까 좋다. 근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한 번입니다. 예, 일반 이벤트 이거는 한번 하면 끝나는 건데 멀티플레이 5회 주행하면 이거 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단계가 이렇게 주고 3단계 이렇게 주고 4단계 이렇게 주는데 이게 일반 4개 받으면 일단 일반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받으면 끝나요. 끝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일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받으면 무려 시간에 모르시기를 530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부터 4단계 또 다음 코인이 몇 코인 있냐면 이것만 해도 코인이 215코인입니다. 일반만 해도 215코인이고요. 이거는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다음에 1일 이벤트 이거 두 개는 집에서 가능합니다. 집에서랑 PC방 집에서 한번 PC방에서 한번 가능한데 이거는 황금기어랑 네 이런 식으로 줍니다. PC방에서는 100코인 황금기어 한 개 1만 루치 매일마다 받을 수 있고 매일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집에서도 황금기어 한 개 30코인 5천 루치를 매일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 다 집에서 미션도 하고 PC방에서도 미션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이거는 이제 미끼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나왔네요. 오해할 때마다 미끼를 한 개씩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이 패치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었고 저는 다음 이제 또 시상을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택토구시 커트 유 파 감사합니다. Let me hear say, oh, oh.